자, 오늘은 병호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병호일주는 기둥 자체가 화로 되어 있어요. 천간도 화이고 지지도 화이죠. 자, 그런데 오화라고 하는 겁재를 지지에 두고 있고요. 이 오화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는 항상 빛과 열로 나누어서 통변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많이 강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겁재가 열로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생기는 일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겁재가 지지에 있는 것 때문에 생기는 일들도 있겠죠. 자,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겁재라고 하는 타인 또는 사람이 화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폭발적인 오화가 겁재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병호일주의 주변인들도 이런 폭발력을 가지고 있고 잘 변하는 화의 성질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빨리 사람을 끌어들이는 능력으로는 병호일주만한 것이 없다. 자, 그런데 이거를 끌어들여 놓고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겠죠. 그래서 병호일주 자체만 놓고 보자면은 처음에는 사람을 빨리 끌어들이나 그 관계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은 장담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친해지는 건 빨라도 뒤로 갈수록 금방 싫증 날수 있는 게 병호일주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화가 강하니까 어떻겠어요? 보여지는 모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싹싹하고 예의 바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고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나중에는 자기 중심적인 면모를 어쩔 수 없이 보이게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병호일주의 큰 특징 중에 하나고요. 또 사주가 조하면 조할수록 고집불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느 정도 습하다 그러면은 내 고집을 나름 바꿀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들인데 섞이려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사주가 조하면은 굉장한 고집불통이에요. 자기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병호일주의 최고 장점은 폭발력이 있기 때문에 폭발을 하고 나면 뒤끝이 없어요. 그래서 내지르고 뒤끝을 가지지 않는다. 대신에 그 내지를 때그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겠네요. 자, 이런 병호일주는 간섭하기도 좋아하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예의도 바르고 그리고 외로움도 많이 타는 일주 중에 하나이고요. 기둥 자체가 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잘 드러내고 잘 어필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러한 병호일주가 겁재잖아요, 겁재 일지에. 어쨌든 화의 기둥이라고 하더라도 지지에는 겁재로 있고 이게 자칫하면 양인. 그냥 양인이에요, 사실은. 왜냐면은 이 병화보다 이 오화가 훨씬 더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뒤통수를 칠 준비가 되어 있고 일간인 병화와 다른 마음을 이미 먹고 있는 형태이고요. 자, 이 겁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수가 강해지는 거예요. 자, 병호일주가 수가 왕하면요. 겁재를 통제하는 힘이 좋다. 겁재를 다루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맞춘다. 수가 왕한 병호일주는요, 예의가 바른 척이 아니라 정말로 예의가 바르고 타인을 배려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수가 강해지는 것으로 이 병호일주라는 자기의 에너지를 잘 씁니다. 자기의 재능, 자기의 성격을 사회적으로 잘 드러내서 쓴다는 소리예요. 자, 근데 수가 있는데 약한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경우에는 관을 무시하게 됩니다. 내가 더 세다 이거죠. 관보다는 관이라는 법이나 국가기관이나 이런 조직보다는 내가 더 세다. 병호일주가 관이 약하잖아요. 왕따를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걔네들을 왕따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을 무시하고요. 이게 여자의 명이라면 남편을 조금 무시하는 형태가 되고요. 남자라고 해도 조직을 무시하고 내가 중심인 형태로 간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렇게 해서 겁재들이 나를 따르는 경우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수가 있을 거면은 이왕이면 수가 강하게 있는 게 좋고요. 개수보다는 임수가 강한 경우에 만족도는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은 토와 금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식상 생재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토금이 있는 경우는 이 왕한 화의 에너지를 금이라고 하는 결과물로 바꿔내는 능력, 그 사이에 토가 이제 있어야겠죠. 그래서 자기 자영업을 한다거나 개인업을 한다거나 내가 개인적으로 뭔가 일을 벌려나가는 형태로 직업군을 형성하게 돼 있고요. 당연히 돈을 많이 벌겠죠. 금이 잘 되어 있을수록. 대신에 화라는 에너지를 소모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돈을 벌면 벌수록 건강에 문제가 따라올 수 있다. 그래서 막 연봉이 2억이고 3억이고 막 이렇게 잘 버는데 그거에 비례해서 점점 건강이 쇠약해지는 거죠. 이런 구조가 돈을 잘 벌어도 건강에 약한 이유는요. 첫 번째로는 자기 몸을 돌보지 않아요. 그래서 잠자는 시간도 당연히 없을 거고 자기 몸을 돌보지 못하니까 먹는 것도 부실해지겠죠. 온통 돈 버는 거에 목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이뤄놓은 건 많지만 건강이 굉장히 쇠약해지는 형태가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수목이 얼마만큼 적절하게 발달하느냐.
에 따라서 자기의 건강을 잘 챙기는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일지겁재오화 때문에 폭발력을 가지고 있고 사람을 잘 끌어들이고 충동적인 성향이 굉장히 짙다. 이 기질을 잘 쓰기 위해선 수가 강하거나 토금이 강하면 굉장히 잘 쓰게 된다. 그럼 반대로 수가 약하거나 토금이 부실한 경우에는 병호라고 하는 이 기질을 제대로 쓰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태양은 태양인데 굉장히 뜨거운 태양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물상으로 표현하면은 기후가 일정하지 않은 거. 혹한 또는 이제 폭염, 혹서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화가 그냥 병화가 빛이라고 한다면은 기후가 일정한 거고요. 병호로 되어 있으면 기후가 오르락내리락 일교차가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성향이 그대로 병호라는 글자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병호는 금이 와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 금을 통해서 수라는 관사를 만들어 줄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에요. 자, 다음 일주를 한번 뽑아볼까요? 네, 다음 일주는요. 네, 다음에 병자 일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